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FC 미디어 데이의 진행을 맡은 차도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 이번 AFC 22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괴물 파이터 김재웅, 고석현 선수의 미들급 타이틀 매치를 메인 이벤트로 다이다이의 최종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FC 22 미디어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현종 선수와 박민재 선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그럼 양 선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장식할 두 선수인데요, 송현종 선수와 박민재 선수, 두 선수의 대결은 또 무패 파이터와 무승 파이터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송현종 선수에게 묻겠습니다. 3전 전승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도 이길 자신이 있으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려고 운동하고 이기려고 시합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거고 연승 챙겨가겠습니다. 지금 소속이 하바스 맞으시죠? 네, 하바스 MMA입니다. 같은 체육관에 또 국내 격투기 스타 김상욱 선수 그리고 고석현 선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둘 중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살짝 그래도 석현이 형이 살짝 살짝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석현이하고 진행 기간이 좀 더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듣고 있는 박민재 선수,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락없는 파이터인데, 자, 이중생활을 하는 파이터로 또 유명하시죠. 은행검에 종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기 개인 운동하는 시간은 뭐 그만큼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만큼 저도 나름 뭐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끝으로 지난 대회에서 또 아쉽게 1라운드 TKO 패배를 당했는데, 그 패배를 안겨준 선수 주동조 선수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번 눈빛 교환. 네. 시작됩니다. 붉은색 트렁크에 주동조, 하얀색 트렁크에 박민재 선수입니다. 자, 첫 승리가 절실한 박민재 선수와 첫 KO 승리가 절실한 주동조 선수. 네. 오! 야! 그대로 꽂혔습니다. 주동조가 본인의 첫 번째 피니시 승리를 따냈습니다. 주동조 원샷 원킬. 와. 주동조 선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같이 대화 많이 하고 같이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또 다시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상남자들의 스포츠맨십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경기, 제2경기를 펼칠 선수들입니다. 조준권 선수와 주동조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양감독TV에 출연을 했죠. 프로한테 덤빈 고딩 인천대장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두 선수의 스파링 영상이 150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적이 어떻게 돼요? 저 지금 아마추어 9전 9승. 와, 와 무패파이터. 둘 다 무패파이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치지 않게 버팅 금지, 로블로 금지, 현대 헌팅 금지. 예. 자, 인사하시고. 헌팅은 인사하시고. 제가 본 플라이급 고등학생 중에 제일 잘, 당연히 제일 잘합니다. 대한민국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등학교 1학년 조준권 선수의 패기 잘 지켜보셨나요? 어떠세요? 자신감도 항상 넘치고 잘하는 선수, 네, 인정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AFC에서 계속 연승을 하고 있고 연말에 큰 이벤트 대회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턱이 조금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운동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합을 취소를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밝히지만 아쉽게도 주동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대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 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동조 선수 큰 부상이 아니시길 바라고요. 처음 오퍼가 왔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지만 내심 주동조 선수와는 타이틀전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지금은 주동조 선수한테 중점을 두기보단 샵을 뛸 수 있다는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지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반대를 하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먼저 격투기를 권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걱정도 하시고 불안해하시기도 하시지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편입니다. 네, 실력으로 꼭 증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와 최한길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라가키 세이타 선수는 오늘 개인 사정상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이번 대회에 관한 출사표를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今回僕初めての海外戦なんですけど相手のチェ・ハンギル選手僕の踏み台になってもらってちょっと遊んであげようかなって思ってますチェ・ハンギル君僕が普通に勝ってしまうやろうけどまあ落ち込まんと負けても次のタイトル待ち絡んでもらえたらええなまあ試合当日よろしく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십니다. 네, 지금 세이타 선수가 희생양이 되어달라 그리고 본인에게 지더라도 기죽지 말라라는 좀 도발이 지금 영상 보니까 기분 어떠신지요? 모두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냥 뭐 돌려준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도록 그냥 압살을 하겠습니다. 자, 압도적인 모습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C 챔피언십에서 승리하고 다음에 싸우고 싶은 상대 혹은 염두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으실까요? 다음 시합은 벤턴급 타이틀에 도전하고 싶고요. 뭐 송영재 선수가 저랑 싸우든지 아니면 벨트를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송영재 선수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벤터급 챔피언 송영재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좀 오랜 시간 동안 군대도 다녀오면서 시합도 많이 쉬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영길 선수랑 네, 시합이 잡히게 된다면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영길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면 타이틀 도전자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제가 받아준다기보다는 또 뭐 같은 선수 입장으로서 열심히 싸워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스토리라인이 또 만들어졌는데 서로에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한길 선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 잘 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 열심히 뺄 거고요. 네, 한일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사경기를 펼칠 선수들 박창빈 선수와 김진민 선수 앞으로 놔주십시오. 먼저 힘과 패기가 넘치는 박창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프로 전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최연소 데뷔를 했다, 격투기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16살 7월 달에 격투기 데뷔를 했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경기 먼저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박창빈 선수에게 힘과 패기가 있다면 또 이 선수에게는 노련함이 있죠.
연륜이 있는 것만큼 단단한 거는 창빈이보단 제가 더 단단하다 생각합니다. 경기에서 증명할 거고요. AFC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포부가 대단한데요. 김진민 선수 같은 경우엔 또 경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세컨에 UFC 파이터 최도호 선수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어떤 사이인가요? 그리고 어떤 조언을 주로 해주나요? 이제 뭐 도호 형이 시합 잡히거나 제가 시합 잡히면 당연하게 그냥 형을 따라가고 형도 저한테 따라오고 조언보다는 응원을 좀 많이 해주고요. 제가 연패를 할 때 항상 든든하게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입니다. 이제 단 두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72전이나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 파이터 대 한국의 적수가 없는 강자의 말 그대로 지존끼리의 대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AFC 22 코메인 이벤트를 차지한 시미즈 슈이치 선수와 유주상 선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 있는 시미즈 슈이치 선수는 오늘 이 자리에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대신 이번 대회 출사표를 또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미즈 슈이치입니다. せっかくこの 素晴らしい チャンスをいただいたので まずは韓国のファンの前でしっかりと 素晴らしいファイトができるように努力をし そのベルトを日本に持って帰ることがすごい夢なので皆さん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素晴らしい試合を韓国で総理できるように精一杯努力しますので一緒に盛り上げて会場爆発させていきましょう以上です 네, 이렇게 슈니치 선수의 영상 함께 시청하셨는데요. 유주상 선수, 드라마틱한 경기를 만들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 그냥 시합 잡히면 똑같이 힘들게 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틀전을 갖는다, 챔피언이 된다 해서 뭐가 된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제가 진짜 프로 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까지 세미프로 경력 많이 쌓았고 벨트 차고 프로 선수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대망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두 선수입니다. 김재용 선수와 고석현 선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두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두 선수가 싸우게 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고 또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들급 타이틀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 먼저 김재용 선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선수인 고석현 선수를 파이터로서 평가한다면 그는 어떤 선수인가요? 고석현 선수는 이제 다들 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이제 경기를 보면은 상대를 압박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스텝이 없는 그런 파이팅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이미 마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략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경기 어떻게 임하실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고요. 뭐 저희 전략은 이제 제가 거리 싸움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격으로 같은 왼손잡이고 제 앞손이라든지 뭐 거리 싸움에 아예 밀려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타격이 안 되면 그래플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플링으로 싸움을 걸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땡큐입니다. 땡큐. 네.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전략 노출해도 뭐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본인이 KO 혹은 서브미션 어떻게 승리할지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셨나요? 저는 그래플링 싸움을 먼저 건다면은 뭐 뺄 생각은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타격
그룹으로 시합을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석현 선수에게 똑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선수가 지금 고석현 선수 파해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맞춤 전략을 지금 짜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뭐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격도 뭐 어느 정도 하고 레슬링은 또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잘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상대하기 까다롭고 힘든 스타일이긴 해요. 하지만 많은 영상을 찾아보고 뭐 이때까지 경기했던 걸 다 찾아봤는데 제 수준보다 두 개 다 제 수준보다는 조금 아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부담도 없고 뭐 그런 신경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디어데이 현장에는 또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AFC 전 미들급 챔피언이죠. 1세대 파이터,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가 지금 현장에 와 계신데요. 사실 원래 AFC 22 대회는 김재영 선수와 고석현 선수의 대결로 경기가 진행이 되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김재영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가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 대진이 이렇게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김재영 선수의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바 MMA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예, 아니요. 제 것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한다면은 사실은 고석현하고 우리 재영이랑 이렇게 타이틀 미드급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전 유상훈 우리 미드급 AFC 챔피언을 잠깐 한번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은 이빨이 몇 개 털렸죠? 원래 두 개는 러시아에서 털렸고요. 두 개는 유상훈 선수가 털렸고. 자 쌍칼 유상훈 선수 펀치 맞았습니다. 역시 김재영 선수도 괜히 챔피언이 아닙니다만 지금 위기를 탈출한 건 아니고요. 니켈! 자 안면 펀치 계속 들어갑니다. 유상훈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유상훈 선수 AFC 미들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원래는 이랬습니다. 어떻든 제 경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고석현과 김재영 선수가 다시 이제 타이틀 매치를 두고 그렇게 해서 유상훈하고 이제 경기를 1차 방어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유상훈 선수가 미들급 챔피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벨트를 반납했을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대해서 사실은 꼭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일단 저는 AFC에서 시합이 왔을 때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뭐 상대를 누구를 붙여주든 항상 싸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11월 달에 지금 미국 시합이 이제 잡혔었습니다. 그 이제 미국 매니저먼트 퍼스트 라운드라고 큰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오른쪽 발목이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재영 선수가 사실을 바라는 거는 유상훈 선수였거든요. 사실을 저한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왔어요. 조금. 어떻든 유상훈 선수랑 제 경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AFC 미들급에서 떠났잖아요. 지금 현재 벨트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상훈 선수한테 한 말씀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나중에 와서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괜찮으니까. 아니 먼저
아니요. 너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상훈 전 시합 끝나고 우리 김재용 선수도 저랑 TF시대 같은 무대에 또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세계 챔피언 된다고 외치고 살았고 항상 메인 자리에 서 있었고 어느 순간은 아시아 랭킹 1위에 뭐 아시아 선수는 상대도 없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두채금 밑에 보름 준비한 유상훈 선수한테 지고 그리고 유상훈 선수가 선배님이어서 싸우려고 싸우겠다고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싸우겠다고 이 말 딱 듣는 순간 제 자만이 너무 반성됐고 뭐 그런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고맙고 이제는 그런 말 했을 때 여기 많은 선수들이 자기 경력들을 쌓아나가는데 저는 진짜 좋은 공부가 되는 실패를 직접 경험해본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해보고 거기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지금은 다른 것보다 뭐 유상훈 선수의 뭐 자기 인생에서의 어떤 선택들을 존중하고 저는 지금은 제 것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재밌는 이제 구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고석현 선수와 이제 김재용 선수가 이번에 미들급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이기면은 챔피언이 되면은 그 다음의 단계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보다 생각했던 범위에서 뛰어넘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그 챔피언이 된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김재영 선수한테 어떻게 어떤 매치로 하고 싶은지 그 얘기를 미리 듣고 싶네요. 자 만약에 챔피언이 된다면은 만약이 아니라 10월 30일이라 될 거지만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방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이라면은 그 단체 한 체급의 챔피언이라면은 방어전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를 붙여주시든 뭐 외국 선수를 붙여주시든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옆에 계시는 뭐 김정 선수를 붙여주시든 저는 미들급 AFC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경기를 이기고 나서 제가 한번 김재현 선배님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그 이유는 저보다 훨씬 더 1세대 파이터시고 경력도 오래되셨지만 아직까지도 그 건재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파이터는 뭐 약한 사람을 콜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콜해서 이겼을 때 그 성취감과 뭔가 그런 업적들이 저는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김재현 선배님과 하고 싶었고 또 뭐 방어전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습니다. 저는 자신 있고 꼭 한번 김재현 선배님과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선수일 것 같아요? 둘 선수 중에. 다들 시합 준비를 하면서 숨을 참아가면서 힘든 걸 참아가면서 하루하루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꿈을 꾸면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다들 해왔잖아요. 저도 그 삶을 산 지 20년이 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수련은 진짜 많이 했고 저는 누구든 괜찮다. 예, 저는 그런 수련을 넘어서 이제 실패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저는 실패라는 훈련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서 제 것을 찾으러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합 때 레슬링을 뭐 하셨다고 하셔서 저는 제가 뭐 그쪽 영역으로 제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뭐 레슬링적인 부분도 압도하고 뭔가 매 라운드 조금 지옥을 보여줄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용 선수는 타격으로 아까 얘기하던데. 뭐 다 타격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저는 매 라운드 제가 숨이 터질 때까지 들어갈 거고 상대를 스스로 좀 자잘하게 만들어서 3라운드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12월 30일 날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고요. 예, 무조건 이겨서 미래급 챔피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자회견 미디어 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두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